그 우리 이현경 씨가 사실 같은 대학가 선후배인데 몰랐죠 다들. 이현경 씨 엄청 팬이었거든요. 가수할 때부터도. 왜냐면 너무 예쁘잖아. 진짜 너무 예뻐. 보면 나오는 사람마다 좋아했대. 아 진짜 좋아했어. 진짜 좋아했어. 예쁜 애만 좋아해. 정확해. 아니, 예쁜 사람 너, 좋아하는 게 죄야? 누나 좋아한다고 얘기해봤어. 3반이라도? 누난 존경하지. 그렇지. 좀 다른 느낌이.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럼. 그냥 눈은 위인전에 있는 사람이야. 간디 옆에 노사연 딱 있잖아. 영화 이전에도 정말 그 인기 있는 그런 네. 드라마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연경 씨하고는 사실은 그 한지붕 세 가족 때 그때 이제 가수로 왔어요. 그것도 사실은 제가 MBC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고 이제 가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맞아. MBC 그 작가님께서 그 PD님하고 해서 캐스팅을 아유 그래서 그것도 이뻐서 그렇게 된 거야. 아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네요 라고 했을 때 누나가 거기서 바로 아나콘다처럼 몰고서 흔들면서 이뻐서 너네 출연시킨 거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. 그게 뭔가요?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털고 가야죠. 네네. 네네. 네. 대학가요제 이제 일단 뭐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예, 예. 자기 처음이니까 네. 새내기니까 예, 예. 그렇게 뭐 드라마에서도 섭외가 오고 예. 예. 저는 그냥 일단 뭐 대학가에서 금상이었지만 아, 금상이 금상 출신이에요. 금상이어서 일단 대학가에서 예. 일단 나와서 처음에는 예. 다 먹고 들어왔죠 일단. 아, 아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예. 그 다음에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제 5년 정도 이제 쉬었어요. 예. 대학가요제 출신이 금상 정도 탔는데 한 바퀴 돌고 5년 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거의 상 타자마자 꼬꾸라지기 쉽지 않은데 설레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죠. 아 서운하네. 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상 타고 잘린 거거든요. 예예예. 예, 예. 아, 제가 드라마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네. 영화 써니로 어떻게 보면 인생 제 2막을 네. 열었거든요. 아, 감지. 네, 그래서 뜬다기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다양한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땡 하고 햇살 날이 오기 전까지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. 아하, 그러니까 우리 이현경 씨 그 대표 작 써니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재밌었잖아요. 아니 저는 그 영경이 네. 누나가 그쪽 저 충무로에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. 시네마에 나오길래 그러니까 아, 진짜 그 영화는 저에게도 어떤 인생작이었던 게 네. 처음 한 영화인데 그게 천만이 들어서 천만 배우가 예 돼버렸거든요. 야. 이현경 씨가 사실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금방 사라져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써니로 딱 데뷔하니까 야 근데 나는 느낌이 똑같더라고 사실. 어떻게? 변한 것 같지가 않아. 아 제가요? 제가 그게 써니가 43살 때 예, 캐스팅이 돼서 촬영을 한 작품인데 아 그때 43이에요? 네 43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우연한 기회에 감독님한테 이제 콜을 받고 가서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다른 배우들은 다 이미 정해지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역할에 진호기만 딱 아직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 아역 배우가 남보라 씨라고 그 친구는 캐스팅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싱크로율이 좋은 배우를 찾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마음에 드셨나 봐요.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시고 아 그럴까? 어머 친구 같다. 아, 진짜 닮았다.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더라도 캐스팅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남보라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성인 배역에 이렇게 딱 맞는 그러니까. 주인공이 어딨어요? 드라마 그 영화에 보면 다 아역이 다 있고 네. 아역과 싱크로율이 맞는 이제 성인 배우가 다 있잖아요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너지 효과도 크고 어떻게 팀워크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. 아, 누나는 어때요? 왜 절레절레요? 저희는 다 와와 이러는데? 아니 나는 아니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?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. 아, 왜요? 나는 왜 내가 지금 있잖아. 네. 나의 아역 배우는 누구였을까? 아 누나 아역 배우는요. 네. 예전에 그 브레이브하트의 그 멜 깁슨이. 예예예. 프리덤 이러시면 돼요.